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취준생이고 전기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. 모 회사에서 잠깐 기술 오퍼레이션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 소방설비기사 전기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처음부터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 예상했던 학습 시간과 실제 소요된 기간이 일치하였습니다. 직접 가닥수를 그어서 단자끼리 연결하는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문제 풀 때가 재밌기도 하고 풀면서 마치 실제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풀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만 잘 숙지하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이런 선을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입니다. 대뜸 이론을 접하면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는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어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게 파악이 된다면 그 부분을 아무래도 가장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. 중요한 부분과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구분했어요.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강의 중에 강사님이 강조하신 부분, 혹은 제가 직접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, 이 부분이 중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한 부분인데, 그런 거는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고요. 기출문제를 보다가 두 번, 세번 접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. 그런 방식으로 쭉 공부를 해오다가 시험일이 다가오면 제가 표시한 부분들 위주로 학습을 했습니다. 저는 인강을 선택했고 회사를 잠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케이스라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공부 방법이 필요했어요. 그래서 잘 아는 부분은 인강 배속을 좀 올려서 듣는 걸 자주 했고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다 듣기보다는 제가 잘 틀리거나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위주로 들었습니다. 자격증을 최대한 적게 공부하고 빠르게 합격하는 방향을 대부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개념 강의를 듣다가 강사님이 알려주신 팁이었는데요. 책에 있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놓고 그걸 이동 중에 틈틈이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것인데 그 방법 활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도 강의 중간중간에 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팁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